창원시가 마산 월용동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사기 혐의로 지난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해시의 수돗물, 국제인증을 받으며 안전한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 하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수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승차권 예매가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고향에 가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은 아침 기차역 풍경을 담았습니다. 경남 지역 체육인 단체가 경남 체육회에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위반과 부적절한 선수 계약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경남입니다. 현재 창원 월용동에 4천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창원시가 최근 이 아파트 건설사인 부영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송국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짓고 있는 창원 월영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규모만 4,200여 세대의 대단지로 현재 준공을 앞두고 분양 시기를 조절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지난주 부영주택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영이 아파트 단지 안의 국가 땅을 창원시로부터 무상으로 받기로 이미 협의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는 겁니다. 부영주택을 설득해서 그게 이제 부지 안에 구부지가 구개지 구부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무상 매입을 무상 매입을 해야 그 무상으로 무상으로 부영은 국유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지난해 7월 창원시에 제출해 날인을 받아 최종 부지의 등기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지는 해당 아파트 정문에서 시작해 단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일부 구간입니다. 부영의 소유지로 바뀌면서 현재 그 위로 아파트가 올라섰습니다. 해당 부지는 용수나 배수를 위한 수로로 쓰였던 국유지로 면적은 547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창원시는 부영이 약 10억 원의 국유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해당 국유지에 상응하는 값을 창원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제안했음에도 고발이 이루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영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고발 내용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준공 일정을 앞두고 창원시가 건설사를 고발하면서 월영동 부영 아파트 단지의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송국혜입니다. 김해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수도 전 분야에서 국제 인증을 받으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지자체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낙동강 하류가 녹조 경계 단계까지 오르면서 최소한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 생림면 딴섬 일대입니다. 녹조로 가득한 강물은 짙은 초록빛깔로 변했습니다. 이 물은 김해 지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원수입니다. 녹조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비커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녹조 라떼를 푼 것처럼 상태가 심각한 모습입니다. 김해시에서 매일 정수하는 수돗물은 약 18만여 톤. 낙동강물, 즉 표류수와 딴섬지하 모래층에서 채취한 강변 여과수를 5:5 비율로 취수해 정화합니다. 녹조 오염이 심한 표류수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66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강변 여과수를 섞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용존 산소량을 비교해보니 지난해 기준으로 표류수의 가장 높았던 수치는 기준치인 5ppm인 반면 강변 여과수는 1에도 못 미치는 0.7ppm에 그쳤습니다. 정수된 물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과보라 옥탄산 수치가 기준치 이하이지만 낙동강 상류보다 나빴습니다. 대구 문산정수장이 1리터당 0.003마이크로그램,
김해 3개와 명동 정수장은 0.027, 0.039 마이크로그램으로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김해시는 원수 구입비와 물이용 부담금으로 매년 11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지 않은 원수 구입에 예산을 써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하류 지역의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물을 원수로 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적하고 원수 구입비와 물 이용 분담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선 낙동강 수질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합니다. 강변 여과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류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녹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보호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막히게 된 것인데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김해 시민이 먹고 있는 50%의 물까지도 맑게 만든다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물을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앞서 국제적인 수준의 ISO 인증을 받으며 수돗물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 김해시. 원수 수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벌써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승차권 예매가 2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고향을 가기 위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이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차역이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막내딸의 승차권을 대신 끊어주기 위해 이른 새벽 달려온 부모님부터 집에서 한 5시 안 돼서 나왔어요. 힘드시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죠. 자식인데. 표 끊어서 이렇게 고맙고 다행이지 뭐. 고향인 서울로 가는 표를 구하러 연례 행사처럼 역을 찾는 사람까지. 서울 올라가는 걸로 끊었고 원래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 친가에 전부 다 지금 추석 때 되면 요번 다 모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추석 덕담하고 내려올라고 그래서 올라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설레는 마음이 벌써 느껴집니다. 20일부터 예매가 시작된 추석 승차권.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관광 전용 열차입니다. 올해부터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창구 예매가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추석 승차권은 온라인 예매가 8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20%가 배정됐습니다. 고객님들의 추석 기간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고려에서는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일에 이어 21일부터는 호남과 전라, 강릉, 장항과 중앙선의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이틀 동안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했더라도 21일 오후 4시부터 남은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지역 체육인들로 구성된 경남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남체육회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체사본은 2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남체육회가 전국체전을 위해 1년 선수 육성비로 약 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2015년 당시 지원 선수 3분의 2가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을 복싱 선수로 연봉 계약을 진행했고 이 선수에게 도비를 지원해 숙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체육회는 지난 2015년 전국체전 당시 종합 4위를 기록했는데 선수 3분의 2가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성범죄 실형을 받은 선수와 연봉 계약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 전력을 알고 난 후 바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체전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제시 해상 가두리 양식장 세 곳에서 조피 볼락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집단 폐사로 조피몰락 13만 6천여 마리, 6,3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해역에는 지난 13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로 경남도는 폐사 어류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 정확한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료의 현금 수납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응시료 현금 수납은 학부모에게 번거로울 뿐 아니라 교사들도 분실 위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 납부 등의 스쿨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수능 응시료도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스쿨뱅킹의 경우 재학생과 졸업생의 방법 차이가 있고 행정실 직원과 교사의 업무 이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수능 담당 장학사들이 대학 원서 접수처럼 수능 응시료 납부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창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 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논란과 관련해 구인목 거창 군수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군민의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연극제 상표권은 애초 매입 대상이 아니었으며 연극제에 특혜를 준 계약으로 거창군이 불리한 소송에 휘말려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극제 측에는 엉터리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26억 감정가에 대해 비난을 쏟아부으며 당장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거창군 사이 상표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올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일 경주에서 경남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경북과 부산, 울산, 대구의 시도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과 광역시도 부단체장 1명 추가, 의회 사무국 임용권 의회 의장에게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 곳곳이 흐리고 오는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남해안은 150mm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추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일 오후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강소연구 개발 특구 추진 전략 보고회에는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해 기술 핵심 기관인 인재대의 최용선 총장 직무 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인재대학교 한진 교수가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김해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뚜르드 DMG 2019 국제 자전거 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는 주제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닷새 동안 청소년과 동호인 선수, 일반인으로 대상을 나눠 세 번의 대회가 치러집니다. 올해 코스는 지난해보다 31km가 연장돼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 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김연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뚜르드 DMG가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앞장선 기업을 2019년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주식회사 율곡과 올넷전자 등 총 17개 기업을 올해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작업 환경 개선비와 고용 장려금 4천만 원 등 15가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경남도는 지난 2010년 인증제를 도입한 후 최근까지 총 203개 기업을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수험생은 창원과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 양산 등 도내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출신이나 재학 중인 학교에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오후 4시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22일까지 해외교육 문화체험 연수에 참여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1일 오후 3시 말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최종 보고회를 갖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8시 반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1시 통영시 이통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7시 제15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후 2시 하일면 사무소에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저녁 7시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3시 민선 7기 공약사업과 관련해 보고회를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열대야가 사라지고 낮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올여름 더위 이렇게 수그러드나 싶은데요. 화요일 낮에도 창원 29도, 하만 30도에 그쳤습니다. 수요일 한낮 최고 기온도 30도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밤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남해안에 150mm 이상, 그 외 지역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비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막바지 더위가 수그러들겠고요.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져서 가벼운 겉옷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상에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